그 칼 맞은 자리에 품고 있던 붉은 새알, 그 새알도 없애십시오. 죽은 아이와 나눈 음양옥을 왜 품고 계십니까? 음양옥은 서로 나눈 자를 부른다지요. 저는 죽은 그 아이가 도련님을 불러 데려갈까봐 너무 무섭습니다. 향우,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건 걔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야.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걸 계속 내 눈으로 봐야 믿어지거든. 장욱, 난 여기도 좋고 너도 좋아. 우기는 아직도 가슴에 그 아이가. 그렇지요. 그 아이가 여기 박혔지요. 난 그게 믿어져. 우기가 그 아이를 잊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다는 게. 절대 아니지. 울 수가 없었어. 내가 돌이 되면 나를 이곳에 버려주겠어. 널 정말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서. 가슴에 칼처럼 박힌 상처를 품은 사내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. 칼처럼 박힌 상처라니 대체 얼마나 아픈 건지. 기다리고 있어. 나도 거기로 갈게. 이제 네가 내게 할 수 있는 다음 약속을 해봐. 너 하나만 평생 이렇게 꼭 끼고 있어. 넌 아직 꿈속이구나.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닌데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너 고통을 참는 것도 좋지 않으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뻔뻔한 겁니다. 세알이네. 하나씩 나온 것 같은데. 나 빨간 거, 너가 파란 거. 날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날 자유롭게 할 겁니다. 너를 부른 건 난데, 네가 찾아온 건 내가 아니지. 정욱과 애틋했던 사이였네. 애틋했던 건 낙수죠. 그 몸 안에 든 홍, 낙수이니까. 이 정도 거리에서 계속 이 옆에 있을 거. 하나야, 너 하나만 평생 이렇게 꼭 끼고 있을 거야. 이런 반지는 누구 손에도 끼워준 적 없어. 약속이다. 내가 억지로 엮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인연의 길을 가려.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혼자 있는 나한테 찾아와 품어줄 자는 너 하나뿐이야. 누군가 찾아와주길 바랬는데 네가 와준 거야.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돌았나 보다. 그런 게 바로 인연이고 사람이 어찌 손댈 수 없는.